미국발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대외적 불안 요인이 우리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. 여기에 여전히 불안한 국제 유가와 잡히지 않는 물가 등이 시장 금리를 자극하면서 가파른 금리 인상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합니다.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.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.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4.8%를 돌파하며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. 민간 고용 수치가 나온 하루 만에 급등세는 진정됐지만 고점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힘들다는 관측입니다. 불안한 국제 유가 역시 글로벌 금융 시장을 더 흔들고 있습니다. 전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5.6% 떨어진 배럴당 84.22달러를 기록했습니다. 지난 5월 배럴당 60에서 70달러 선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습니다. 이러한 고유가 여파가 물가를 더 자극하면서 통계청이 집계한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인 3.7%까지 올랐습니다. 정부의 물가 안정 목표치와 다시 멀어진 모습입니다. 문제는 불안해진 금융 환경이 시장 금리를 더 자극해 기준금리와 상관없이 널뛰고 있다는 점입니다. 지난달 26일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4.08%까지 치솟으면서 레고랜드 사태 발생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. 국채 금리가 오르면 회사채 금리도 따라올라 기업 자금 조달 부담은 더 커집니다. 특히 시장금리 인상은 사실상 기업과 가계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채 발행 한도를 폐지하면서 금리 인상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. 고물가, 고환율, 그다음에 고유가 3고가 이어질 것 같고요. 내년까지도 미국 금리가 지금 내린다는 얘기들이 별로 없거든요. 가계부채 때문에 사실은 못 올리고 있었던 거거든요. 국내 금리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4%는 가 있어야 돼요. 시장금리 상황이나 계속 쌓이고 있는 가계부채는 쉽사리 기준금리를 높이지 못하는 제약 요인입니다. 하지만 인플레이션과 미국과의 금리차를 고려하면 인상 필요성이 또 커져 한국은행은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지난 2월부터 5차례 연속 동결에 나선 한은이 다음 달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어떠한 해법을 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.